뭐야? 아, 뭐냐고요? 납치자. 예. 납치자 벨트맨입니다. 예. 아, 잠깐만, 저 길을 알려주고 출발해야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데요, 컨텐츠? 1, 2, 3. 방금 버스 지나갔어. 내리막. 오케이. 지금 그 신호등이잖아요. 여기 버스 정류장 있죠. 여기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오케이. 어, 언덕 올라가네. 왜 언덕 올라가지? 오케이, 여기 사람 많은데. 자, 여기 홍대죠? 오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저기 여의도예요. 여기 저기 여의도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지금 여의도. 납치범이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요. 당신이 지금 납치가 되었다. 주어진 것은 펜과 종이. 지금부터 길을 기억하죠. 지금부터 길을 기억하래요.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걸.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펜이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모든 장소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뭔데요? 그랬어요. 여기 내리막. 다시 우측. 아니고 우측. 계속 내리막. 신호 받고 좌측으로. 신호 받고 좌측으로 갔다가 직진. 방지턱 직진하다가 원래 우리 시작했던 자리를 찾으면 돼요. 네.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언덕 올라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됐다. 이거 못 찾겠다. 지금부터 네. 왔던 길을 적어주셨잖아요. 네. 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아, 그거 하려고. 광기도 내 진행 중에 지금 박현석이 납치되었다. 너는 평소에 현서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지. 이 장소를 2시간만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박현석의 목숨은 없다. 박현석을 사랑한다면 이 장소를 날 찾아. 빨리 와 살려줘. 어, 현석아 납치됐어요? 아, 저 그 식사 하고 갈까요? 아니,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가 제가 삽니다. 지갑은 제가 또 챙겨놨어.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현석이 풀어주려고 했다. 그럴 줄 알았어. 어, 왜 풀어줘?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지. 현석 씨 이렇게 네. 이게 4, 5, 5 비밀번호를 손질을 관리하지 않았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2시간 안에 이 장소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한두구 커뮤니티 이사진을 올리도록 하겠다. 가자, 아버지. 한번 크게 웃어. 자, 네. 이 장소로 찾아가지 못한다면 네. 권기동 씨의 과거 엽사 아. 그 커뮤니티에 네. 업로드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아 무슨 어디서 무슨 테이큰을 보고 따라했어요. 납치범에 대한 힌트고요. 네, 사진은 네. 조합해 보면 네. 당신이 찾아가야 될 목적지에 대한 힌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면 돼요 지금? 네. 자, 여기서 아까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길로 들어왔어요. 한 시간 안에 다 가지. 근데 저 너무 잘 찾아서 깜짝 놀랐죠 지금. 일단 햄버거 먹고. 서교동 사거리 빨간 좌회전. 무슨 말이냐면 저기 제가 아까 저 간판을 봤어요. 아까 전에 버거킹. 아니, 납치범님도 저 밥은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시는 거예요? 밥을 인질이 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납치부님 제가 샀네요.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집중해서 길을 잘 찾아야 돼요. 먹으면서 20분이 지났습니다. 네. 네? 아니 같이 다정다감하게 잘 드셔놓고 갑자기 물도. 그럼 돈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주세요. 커피 싸드린다 했잖아요. 신호대기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일로 와서 여기서 신호대기 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분명히 내리막이 있다는 소리예요. 가다 보면. 내리막이 들어가야 돼요. 네. 아, 자주 가다 보면 내리막이 있을 거예요. 왜 좌측에 내리막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세요. 나 존나 잘 찾아. 어떡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납치당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납치당해서 길을 찾고 있어. 나 이거 친구 잠깐만 여기 팔 한 번만 봐도 돼요? 아 저기 납치범 팔에 지금 문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도 문신 없어요? 없어요? 둘이 사귀는 사이예요? 네. 며칠 사귀었어요? 97일이요. 아 진짜요? 100일 때 뭐 하기로 했어요? 사랑이. 사랑? 아니 그거 말고. 아, 뭐가 그거가 뭔데? 오케이. 여기 좌회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네. 직진 방지턱이 있어요. 우측 계속 내리막. 일단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꽤 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꽤 가다가 좌회전이라고 써놨거든요. 꽤 많이 왔어요. 어 좌측에 오르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우측으로 가서 어? 아니 어? 큰일 났다. 근데 이게 내가 계속하니까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어 여기서. 찬스 써도 되죠? 무슨 찬스? 지인 찬스. 아니 동근이 형 어머니 맞지? 동근이 형이랑 진짜 친한 후배거든요.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근처거든요? 여기? 요렇게 집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 예. 문을 안 열었고 요건 아마 저 옆인가. 그런 거 같아. 그럼 누구네 집으로 찾으려고 그래? 몰라요. 말고. 이 자리 자리만 찾는 거예요. 그 자리는 여기 맞아. 아 그래요? 네. 사주집 홍보 한번 하세요. 사주 우리가 맹가하고 주연 사주 타러 주연 사주 타러 오면 제가 이거 여기죠 정확히. 밥 있다 황포 딱 보이죠? 사람을 찾아서 업로드를 네. 하려고 하는 걸 저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잠깐만 그러면 어디서 찾지? 잠시만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아 미친놈이 지금 댓글 뭐지? 아! 오빠 제발 진짜 안녕하세요. 아, 혹시 손목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손목이요? 어. 혹시 타투 있는 사람? 몇 살이에요 혹시? 중1이요. 아 미안. 손목 한번 볼게요. 혹시 타투 따로 없어요? 없어요. 타투. 손목 한 번만 보여주세요. 문신 있는 사람? 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손목 한번 보여주세요. 손목에는 따로 없어요? 명치에 있으세요. 명치? 명치 혹시 한번 보여주실 이 새끼 찾았어! 이 새끼 찾았어!